아주 스타일리시. 세상에 어쩜 이렇게
거품이 확실히 다 없어질 때까지 물을 충분히 얹어서 헹궈줍니다. 자,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헹궈진 것 같고, 물기를 제거해주면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수지가 또 멀쩡하네. 어쩜 좋아. 수지가 다 젖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 일단 이 발매트에다가 수건을 좀 깔아줄게요. 자, 이거 타올로 1차 건조를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엄살 부리지 마세요. 어? 물범이 물을 싫어한다고 거짓말 치면 누가 믿어요? 자, 이제 절반 했다. 아들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오래.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건조할 때는 최대한 약한 바람으로 빠르게 건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애기들이 드라이어 부터 소리를 싫어하니까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드라이어 사용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자연 건조 하셔도 돼요. 대신에 집안이 조금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어 큐! 와우. 아빠가 할게. 애기는 잠깐 쉬고 있어. 아빠가 할게. 자, 애기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은 밖에 나가서 수건으로 좀 말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저도 좀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이고, 바닥에 저 털 봐, 털. 어마무시하구만. 아들, 이제 한번 나가보자. 우리 애기한테 자유를 주겠어. 애기, 나가볼까?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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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가자. 가자. 애기에게 자유를 하자. 고고고. 아이고, 귀여워. 옳지.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일어나, 옳지. 아이고, 이뻐, 우리 뽀얀 왕자. 세상 뽀얀 해줬네. 아이고, 이뻐. 여기 앉아봐. 옳지. 자다 일어나가지고 털 눌렸구나, 이쁘니. 아이고, 이뻐. 오늘 목욕 잘해줘서 고마워, 이쁘니. 아이고, 뽀얀 냄새 좋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